안녕하세요, 장사건 프로입니다. 요즘 식당을 파는 사람들이 참 많죠. 사실 식당이 안 팔리는 이유는 예전 영상에서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바로 경기 때문이죠. 큰 줄기로 보자면 이걸 부정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 와중에도 거래가 잘 되는 가게들이 있죠. 왜 그럴까요? 잘 팔아서일까요? 아니면 무언가 숨은 전략이 있는 걸까요? 사실 가게를 잘 파는 전략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개인의 매매 전략이 현저히 떨어져서 안 팔리는 가게들도 있다는 점, 자기 자신은 모르지만 가게를 사고 싶은 사람에게는 뻔히 보이는 허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가게를 잘 파는 방법은 사실 장사가 잘 돼야 되죠. 하지만 장사가 썩 잘 되지 않아도 가게를 잘 파는 사람들은 특별한 전략들이 숨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전략들을 가게를 팔 시점에 발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이를테면 이런 거죠. 아시는 형님이 하는 가게인데 대박 가게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쪽박 가게도 아닌 한 술집이 있었어요. 한 달에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 정도는 벌어가는 그런 작은 가게인데 그 형님은 장사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가게를 팔 생각을 하고 장사를 시작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흔히 얘기하는 권리금 치기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권리금 치기는 사실 요즘에는 그리 쉽게 통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초반에 손님 끌어서 권리금 받고 팔고 다시 가게 차리고 이런 건 10년 전 아니 20년 전에나 통하는 방법이고 그 형님은 처음부터 전략을 짜고 가게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일단 임대차 계약부터 조건을 임대인에게 협상을 하죠. 2년 뒤에는 월세 10만원 또는 20만원을 깎는 조건으로 말이죠. 이게 안 될 것 같지만 오히려 요즘에는 더 잘 통하는 방법이에요. 실제로 제가 올해 임대차 계약을 한 점포 역시 월세를 거의 절반을 깎고 계약을 하기도 했고 어느 한 구독자분에게는 이 얘기를 하면서 협상은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그대로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그만큼 임차인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셈이죠. 그렇게 4년 정도를 계약하고 첫 손님부터 이 DB를 수집을 합니다. 핸드폰 번호를 수집하는 거죠. 뭐 이건 일도 아니죠. 포인트 적립 해준다고 하면 열의 아홉은 거의 다 번호를 입력하니까요. 그리고 지역 카페나 맘카페, 지역 동호회 커뮤니티에서 간간이 활동을 하고 2년 정도 있다가 가게를 쓱 내놓으면 정말 말도 안 되게 한 달도 안 되어서 가게가 나가요. 이건 그 아는 형님 얘기이기도 하지만 저 역시조차 경험이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월세 조정 부분 그리고 2년 동안 모은 손님들의 DB 거의 한 2,000명 정도 모인다고 보시면 돼요. 뭐 박리담의 가게라면 더 모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네에서 월등히 높은 네임밸류라는 점, 이 세 개가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건 가게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준비를 해야 가능한 거죠. 그래서 현실성이 조금 떨어져요. 지금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이 형님이 하는 말도 하나의 가게를 2년까지는 어떻게든 잘 되게 하겠는데 3년차, 4년차 넘어가면서는 열정이 떨어져서 힘들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 역시 공감하는 말이라서 고개를 끄덕였는데 어쨌든 이건 잘 파는 전략에 해당하는 거고 안 팔리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첫 번째로 돈을 잘 번다고 광고를 하는 거예요. 신문이나 인터넷에 보면 돈을 참 잘 번다고 광고를 해요. 배달은 안 하고 있어서 배달까지 하면 아마 대박 칠 거라고 그렇게 적어놓죠. 그리고 추가로 이건 매매글에 제발 좀 안 적었으면 하는 말이기도 한데 인건비예요. 지금은 알바 3명으로 돌리고 있는데 아내분이나 가족들이 도와주면 순이익이 훨씬 더 늘어날 거다. 가족들에게 도움받지 못하는 이유, 배달을 안 하는 이유가 있겠죠. 이걸 예비 인수자에게 어필한다고 적어놓는 건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는 거예요. 가족 도움받으면 그건 인건비로 들어가지 않는 걸까요? 아니면 배달을 하면 무조건 돈을 더 버는 걸까요? 아니죠. 가족이 일하든 알바가 일하든 돈은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배달 역시 앞으로 남고 뒤로는 까질 수도 있는 문제이고요. 돈을 잘 번다고 순이익이 얼마 남는다고 동네에서 제일 잘 나가는 가게라고 그렇게 적어놓으면 초보 창업자들만 솔깃해서 몇 번 전화오고 실제 직접 만나서 얘기해보곤 거래가 이루어지진 않죠. 그들은 초보니까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엄두가 안 나기도 하고요. 매매글은 신문이든 인터넷이든 돈 잘 번다는 순이익을 더 올릴 수 있다는 얘기보다는 깔끔하고 인간미 넘치게 쓰는 게 좋아요. 관련해서는 제가 예전에 올려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온 동네 부동산에다가 다 내놓는다예요. 많이들 실수하는 부분이에요. 심지어 부동산,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분들도 여러 부동산에 내놓으면 가게가 잘 팔린다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이유
이유가 있는데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거래를 성사시켜야 수수료가 남기 때문에 길을 쓰고 조율을 하려고 해요. 예를 들면 A 부동산에 내놓고 또 B, C, D 부동산에 다 내놨다고 가정을 하면 예비인수자가 A에도 물어보고 B에도 물어보는데 C에게까지 물어봤을 때 C는 권리금을 낮춰서 불러요. 거기에 맹점이 있는 거죠.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걸 방지하려고 매도자가 3천만 원 이하는 절대 안 됩니다 라고 못을 박으면서 부동산에 이야기를 해놓아도 공인중개사분들은 최근 매도자들의 심정을 잘 알기 때문에 500만 원, 뭐 1천만 원까지 낮춰서 조율을 먼저 해버리죠. 예비인수자에게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조율이 되면 매도자에게 전화해서 자초지정을 설명하면서 요즘 가게 팔기 힘들다, 내가 잘 얘기해놨다, 가격 조정을 조금 해줬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예비인수자 입장에서는 A가 하는 말, B가 하는 말, C가 하는 말이 다 다르면 절대 그 가게는 거들떠보기 싫어져요. 속고 있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기 때문이죠. 이건 매도자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부동산 관계자분들의 경쟁에서 생겨나는 오류라고 보는 게 더 낫겠죠. 세 번째는 포기한 가게의 이미지를 심어준다예요. 거의 10명 중에 6명 이상이 가게를 포기하고 내놓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가게를 포기한 경우라도 부동산에 얘기하거나 실제 예비인수자를 만났을 때는 절대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 안 됩니다. 이 전화상으로라도 말이죠. 3천만 원이 아니면 못 판다, 가게는 계속 할 예정이다, 이 가격이 아니면 팔 이유가 없다라는 걸 확실히 이야기해야 한다는 거죠. 예비인수자들 중에서는 요즘 유튜브든 어디든 정보가 다 넘쳐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중간에 임대인과 은밀하게 협상을 하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이를테면 12월까지가 임대기간인 가게인데 포기한 가게라는 생각이 들면 임대인과 협상을 해서 기존 임차인이 12월에 나가면 내가 가게를 하겠다, 대신에 권리금은 이 정도 줄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임대인은 어차피 12월에 나갈 임차인에게 철거 안 해도 된다 라고 하고 적게나마 예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는 거죠. 이건 중간에 부동산이 끼어 있는 경우도 많아요. 요즘 들어 기성을 부리고 있기도 하고 말이에요. 예비 인수자들에게는 혹할 만한 사례이기도 한데 그것도 운이 적용해야, 그리고 심벌을 조금 못되게 가져야 가능한 거겠죠. 자, 정리하자면 처음부터 가게를 시작할 때 매매를 염두에 두고 가게를 시작해야 하는 것이고, 또 돈 잘 번다고 너무 뻔질나게 매매글 올리지 말아야 하며 온 동네 부동산에 내놓지 말자, 그리고 포기한 가게 이미지 역시 심어주지 말자가 되겠네요. 지금 가게를 내놓아야 하나 폐업을 해야 하나 고민 중이신 사장님들, 폐업 후 철거하고 정리하는 것보다는 권리금을 단돈 100만원, 500만원이라도 받고 문을 닫는 게 현명한 방법이에요. 이걸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잘 모르시겠다는 분들은 예전 영상을 한번 참고해보시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셔야죠. 인생이 폐업한 건 아니잖아요. 내 인생의 아주 일부분인 경험을 한 거니까요. 오늘도 힘내시는 하루 되길 바라며 곰프로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